씨와 추자연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자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으신 선후배님들 뵈서 너무 반갑고, 우리 김윤진 씨 반갑습니다. 네, 전화번호를 바꾸셨더군요. 네, 추자연 씨 하여튼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미인도도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제가 그 사실 이렇게 선배님이랑 같이 공식석상에 서고 싶어 했던 거 혹시 아세요? 왜요? 너무 놀라시네요. 제가 이렇게 선배님이 이제까지 연기 캐릭터를 보면 네. 코믹하고 재미있는 연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재밌게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기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모니터로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네. 서서 시청자들이 이렇게 저를 보면 저까지도 기분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 네. 괜찮나요? 네, 이용당한 거군요. 네, 하여튼 뭐 너무너무 도와주세요.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저희가 시상해야 될 부분이 예, 자 지금 여우 신인상인데요. 네. 고영윤 선배님처럼 기분 좋은 인상으로 관객분들의 첫 선을 보인 다섯 분의 후보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걸스카우트의 고준희 씨. 그럼 나 그냥 그냥 관상이 있는 거 아니야? 기다리다 미처의 장희진님. 차라리 싫으면 싫다고 해요. 어머니가요, 이달 말에 토끼로 1년수 가는데 그 전에 이혼도장 찍는데요. 야! 용의지도 미스 신의 한예술 씨. 남자 새끼가 쪼잖아 그냥. 어 그래 그러지 말고 한 판 또 잤다. 아, 너 왜 자꾸 장난을 쳐요. 식객의 이하나 씨. 자, 그럼 제7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신인 여우상 수상자는 네, 제가 떨리네요. 네. 추자연 씨는 신인상 받으셨죠? 네. 네. 왜 웃으시죠? 네. 왜요? 이하나 씨가 오늘 기분이 대단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뭐 아울러 이하나 씨 기분이 빨리 풀리셨으면 대단히 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제7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신인 여우상 수상자는 이분이군요. 네, 제가요? 네. 미스 홍당무의 서우. 축하합니다. 서우 씨는 미스 홍당무에서 국중 공효진 씨와 의기투합해 아버지의 연애를 방해하는 당돌한 중학생 역할을 맡아 개성 있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란 걸 하기 시작한 지 딱 1년 정도 됐는데요. 너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고요. 평생 연기하면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신정훈 대표님, 최명규 실장님, 김만진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종이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박찬욱 감독님과 너무 사랑하는 언니 이경미 감독님 또 효진이 언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상은 친인 나무상 부문입니다. 시상은 정웅인 씨와 박상민 께서 수고해